그래서 아 여기 껴가지고 막 아! 이제 소화 불량이 오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속옷을 벗을 수 없잖아 갑자기. 에? 화끈한 스타일이라서 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런 불편함이 정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거의 노브, 노브라. 컵이 뜨지 않게끔 최적화하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입니 제이제이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진짜 유튜버 인생 최초로 추천하는 속옷 추천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 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불편해가지고 브라부터 벗어 던지는 친구들 항상 좀 옷태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아쉬워. 나는 속옷을 한두 번 빨래만 하면은 후줄근하게 늘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분들 잘 오셨습니다. 본사에 제가 직접 가서 미팅까지 했는데 이건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 이러면서 혼자 막 떠들고 왔거든요. 너무 신나서 제가 속옷을 선택하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속옷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그러면 속옷이라는 게 굉장히 진실된 친구입니다. 불편한 속옷은 우리가 사놓고 절대 손이 안 간다? 걔는 그냥 고이 고대로 있어. 계속 입는 속옷만 계속 내 손이 가는 속옷 만 계속 빨아. 주구장창 빨아서 그거 또 입고 빨아놓으면 또 그거 입고 편하니까. 불편한 속옷 한 번이라도 입고 나가본 적 있으시죠 다들? 그러면 일단 여기 명치 여기 꽉 껴 그래가지고 이거 알죠 이거? 아 그래서 아 여기 껴가지고 막 아 이제 소화 불량이 오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막 오면서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총체적 난국수트.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브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이 엄청 편하디 편한 브라 좌를 입었어요. 이거는 완전 노 후크로 이런 거고 이거는 후크가 있는 거. 완벽하게 만족을 해서 입었던 건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브라 좌를 저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으나 다 너무 불편하고 이건 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또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또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요 제품을 제가 애용을 했었단 말이죠. 제품에 완전히 만족한 게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일단 소재를 보시면 소재가 그렇게 좋은 소재가 아니에요. 제가 한 2개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보풀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라벤더 컬러인데 이게 약간 색깔도 살짝 이염이 좀 금방 일어나요. 편하긴 한데 대신에 옷을 입었을 때 그 옷태가 조금 너무 아쉽다. 좀 부족하다. 또 요런 후크형을 한번 선택을 해서 사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와이어는 없지만 이 밑에 약간 이렇게 좀 잡아주는 느낌에 요게 좀 딱딱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입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컵이 자꾸 떠요. 가슴을 제대로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컵이 계속 떠가지고 여기 안에 공간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거를 이제 애용을 했었는데 자 제가 이번에 만난 이 인생 브라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베리쉬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뭔가 느슨해진 속옷 브랜드에 약간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제가 봤을 때 속옷 브랜드 중에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광고를 진행하기 전부터 베리쉬라는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저한테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떴어서 한번 클릭해서 구경도 해봤었고 어? 이 브랜드 좀 친해? 좀 한다? 되게 브랜딩 잘하네? 되게 감각적이다 사이트도. 소재가 다한 그런 브라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약간 보들보들 찰랑찰랑 촉촉한 이 원단? 부드러움이요. 애기 궁둥이보다 더 부드럽다. 정말 만져보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딱 4종만 확실하고 깔끔하게 딱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건데 체형이나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시잖아요. 체형별 그리고 여러분들의 니즈별로 각각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제일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대표작이란 뜻이에요. 이 브랜드에서 내가 대표작으로 내놓겠다. 지금 이 가디건 안에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 시그니처거든요. 연한 민트색 컬러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부터 벌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언니 저 윗가슴이 없어요. 언니 저 트리플 AAA 컵이에요. 브라 컵이 자꾸 떠서 티셔츠가 안에 자꾸 들어가요. 껴요, 언니. 그럴 땐 어떤 걸 입어야 돼요? 바로 이 제품, 시그니처, 대표작. 어떻게 이렇게 라인이 매끈하게 이렇게 살에 착
달라붙으면서 티셔츠 입은 맵시가 이렇게 예쁘지라는 느낌의 브라자예요. 바로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저 화끈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들뜸이 하나도 없는 거 보이세요 지금? 살과 얘와 한 몸이세요 여러분. 살에 이렇게 착 감긴다. 이쪽도 똑같이 살에 착 감겨요 여러분. 그 태국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조금 타이트한 그 티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그 티셔츠 안에 제가 요 시그니처 브라를 했었거든요. 찍힌 사진이나 영상에서나 제 가슴 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브라가 완전히 막 로켓 발사처럼 막 이렇게 나 완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볼륨은 살려주면서 옷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가 있는 패드 있죠. 물방울 모양이에요 여러분. 물방울 모양의 패드가 사람의 가슴 모양과 가장 흡사한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볼륨을 딱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그니처 브라가 왜 이 컵이 여기 안 뜨고 이렇게 내 살처럼 착 달라붙냐면 라인이 V컷이에요. 이 어깨에 이렇게 사선으로 V라인으로 이렇게 넓게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컵이 뜨지 않게끔 최적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굉장히 기특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유방 친구 있죠 여러분. 여기 살 있잖아. 여기 살 튀어나오는 거 쪽에 살 튀어나오잖아. 우리 부유방 알지 여러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여러분 넓게 어깨로 이렇게 넓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넓게 감싸주다 보니까 여기 부유방 살까지 이렇게 얘가 잡아주는 거야 여러분. 와이어가 없어요 여러분. 와이어가 없어. 언니 저는 와이어가 없으면 좀 불안한데 잡아주는 힘 부족하지 않아요? 좀 처지지 않아요? 제가 그랬으면 들고 오지도 않았지. 와이어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3단으로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단으로 들어간 이 실리콘이 와이어 대신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미팅에서 듣고 와 진짜 K기술력 미쳤다 제가 이랬거든요. 브라 한번 잘못 입고 나가면 소화불량에다가 여기 명치 막히고 여러분 아 막 기분 나쁘고 막 컨디션 난조 피곤하고 그냥 계속 집에 가고 싶잖아. 회사에서 속옷을 벗을 수 없잖아 갑자기. 여러분 이 시그니처 제품은 그런 불편함이 정말 하나도 없다 여러분. 메리씨가 원래 원단 맛집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시면 이건 아는데 내 살처럼 착 감기고요. 이게 약간 촉촉하면서 말랑말랑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찰랑찰랑하면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원단 맛집인 것도 알겠는데 이 색감 좀 제발 봐주세요. 색감 어떡할 거야 여러분. 민블루잖아 제가. 이 색감이 여러분 우리 피부톤이 정말 예뻐 보이는 화이트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고 뭐 베이지 컬러도 있는데 지금 이 컬러가 제일 예뻐가지고 이것만 계속 보여드리는데 블루 컬러 톤도 있고 가을 겨울도 요런 약간 차콜 뭔가 시크하잖아. 이렇게 가을에는 약간 요런 시나몬 컬러 여러분 또 기분 나잖아. 가을 겨울 느낄 기분 나잖아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아 언니 됐고요. 저는 무조건 속옷은 무조건 편해야 돼요. 하루 종일 속옷을 착용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분들 아니면 하루 종일 직장에 가셔서 오랜 시간 장시간 일하시면서 나는 무조건 편한 브라를 찾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바로 그 브라는 볼륨 노후크. 미팅 가서 슬쩍 들은 건데 베리씨 본사 내에서 직원분들 중에 요 제품이 자기 찐템이라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대요 여러분. 약간 시크릿 거의 그냥 입고 주무시면 돼요. 예, 주무셔도 여러분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노브라 거의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하다라고 왜 이렇게 광고 멘트를 쓰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하다? 진짜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입고 벗었다 할 수 있는 러닝형 브라. 근데 저는 이런 러닝형 브라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안 예쁜 것 같은 거야. 이 모양이 약간 뭔가 러닝스트 그런 느낌이라 좀 싫어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위아래로 벗다 보니까 이게 금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 제품을 제가 입어보고 나서 아 친구 좀 하네 이 친구 좀 친해 야 진짜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이 후크 같은 금속 성분이 없으니까 입었을 때 뭐 하나 걸리는 게 없는 거야 살에. 약간 얘가 V라인으로 파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앞쪽이? 더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을 좀 심어주거든요. 이제 깊게 파져있는 V넥 같은 거 입으셨을 때도 요게 브라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브라 잘못 입으면 이 등살이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오시는 분들 알죠? 뒤에 후크 없죠? 와이어 없죠? 봉제선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으시다. 타이트한 티셔츠를 입으면 정말 등이 맥
시큰하게 떨어져요. 약간 나 등살 좀 고민이다. 볼륨 노 후크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 진짜 여기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요. 밑단이 다른 브라랑 다르게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 밑단이 말려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 윗배까지 싹 잡아주면서 여기 살 툭티가 없어요, 여러분. 볼륨 노후크잖아. 2cm의 물방울 패드가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좀 볼륨감까지 좀 자연스럽게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입고 벗고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이렇게 스무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무스하게 입히거든요. 아, 좀 잘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원단을 이중으로 덧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쉽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탄탄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 조금 가벼운 뭐 요가나 뭐 필라테스 아니면 뭐 가벼운 웨이트 운동 정도 할 때 이 제품 진짜 너무 추천해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스포츠 브라가 있는데 제가 그거 진짜 사놓고 3번 입었나? 왜냐면 여기가 너무 꽉껴가지고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 되게 답답하게 나오는 여기 너무 옥죄는 그런 브라 있잖아요. 안 입게 되더라고. 이 제품을 제가 그래서 입고 요가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여러분. 운동할 때 일단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고 땀을 좀 흘려도 땀이 되게 금방 잘 흡수되는 브라라서 저는 운동 갈 때도 진짜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서포트! 색감이 제가 지금 너무 예뻐서 이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서포트는 여러분 큰 가슴, 처진 가슴, 작은 가슴인데 나 좀 이렇게 모아주는 힘이 필요해. 좀 강력하게 날 도와줘. 날 좀 서포트해줘!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서포트. 다른 브라들보다 조금 더 탄탄한 실리콘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슴을 와이어 대신에 얘가 이렇게 쫙 좀 잡아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으로 테이핑 되어 있는 느낌 보이시죠? 이 이중 테이핑에 이 실리콘 패널까지 같이 얘네들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진짜 탄탄하고 짱짱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이 되게 신기한 게 큰 가슴을 가진 분들부터 되게 작은 가슴을 가진 분들까지 폭넓게 인기가 많아요, 이 제품이. 큰 가슴을 가진 분들은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가슴 좀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걸 좀 고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 근데 이 서포트가 그걸 딱 고정해주면서 딱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서 좋아하시고, 작은 가슴을 가지신 분들은 부유방이랑 여기 옆살까지 이렇게 다 모아주는 강력한 고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볼륨감까지 확실하게 좀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폭넓게 인기가 많은 거죠. 서포트 브라 같은 경우에는요, 탄탄하고 좀 짱짱하게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이즈감이 조금, 아주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컬러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랑끼가 하나도 안 들고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베이지라서 피부톤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당연히 브라 브랜드예요. 브라 맛집이니까 브라를 잘 해야지, 편하게, 기능성 있게. 근데 이 브랜드는 색감 맛집이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제품 나갑니다. 제가 사실 요거를 진행하기 전에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좀 여름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브랜드 담당자님한테 아, 저는 이 브라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소개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심리스 브라 중에 가장 얇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 후크 제품입니다. 에어, 공기 같단 얘기예요. 입었는데 얘가 공기처럼 숨을 쉰단 얘기예요. 손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정말 얇아요.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이 제품도 가져가서 진짜 잘 입었거든요. 왜냐면 태국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얇은 브라를 가져갔을 때 정말 빛을 발하더라고요. 빨래에서 널어놓잖아요. 그럼 진짜 반나절 엄청 빨리 말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한 게 장기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거야. 짐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이 브라는 되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빨아서 금방 마르고 다시 입고, 빨아서 금방 마르고 다시 입고 여행지에서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름에만 입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사실 겨울에는 뭐 겉옷이 보온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굳이 속옷까지 되게 두꺼운 속옷으로 뭐 보온을 하진 않잖아. 뭐 겨울에도 좀 땀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난 겨울에도 좀 얇고 좀 산뜻하고 그런 브라가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저에게 맞는 브라를 찾아다니다가 찐템이 되어버린 베리씨의 이 브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체형별, 니즈별로 한번 땅땅땅땅 대종합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언니 저는 윗가슴이 좀 빈약해요. 언니 저는 트리플 AAA 컵이에요. 언니 저는 자꾸 컵이 들떠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다? 바로 시그니처, 바로 대표작. 언니 됐고요. 저는 그냥 편한 게 최고예요. 등살이 좀 고민이고 브라 입은 티가 안 났으면 좋겠고 어떠한 거슬리는 거 없이 좀 편하게 입고 싶어요. 분들은 요 제품 가세요, 여러분. 볼륨 노크. 여기 밑에 가슴을 딱 지탱해주는 제품을 원해요. 언니 저는 좀 처진 가슴인데 좀 그걸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서포트가 필요해요. 서포트. 언니 저는 그냥 시원한 게 좋아요. 저는 거의 노브. 안한 느낌, 산뜻한 거, 땀이 많아요. 언니 저는 그냥 얄딱꾸리한 거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에어 후크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또 저 지혜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리씨 브랜드에서 쿠폰이랑 이벤트를 좀 왕창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쿠폰 혜택도 많이 받아가시고 이벤트 참여도 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분. 제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제 눈빛 보이시죠? 입어보고 사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압구정 도산 지점에 베리쉬 도산이라고 플래그십 스토어가 또 생겼어요. 감각적으로 브랜딩이 뭐 난리가 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들 다 착용 한번 편하게 해보시고 구매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버 인생 최초로 인생 브라자 속옷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몸에 제일 먼저 닿는 옷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전달되었으면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제이 제이 제이.